FC남동 축구단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데요. 다음 달 임시회에 조례가 재상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FC남동구민 축구단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에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남동구는 지난달에 이어 구민 축구단에 대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축구단 측은 시민 3천여 명의 서명을 구의회에 전달하는 등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동구민 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FC남동구민축구단은 연간 5억 원에 달하는 남동구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남동근린축구단 사용료 전액 감면 혜택도 사라집니다. 내년부터 축구단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창단 2년 만에 사실상 존폐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뭐 최선 다하는 모습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다들 갔는데 혹시나 하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잘 안 되네요. 하지만 집행부가 다음 달 임시회에 조례를 재상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례안이 또 한 번 의원 반대에 부딪히자 남동구는 축구단에 대한 예산 지원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장 20일 본회의에 의원 발의로 조례안을 재상정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